당시 독립선언을 했던 우리 민족대표 33명 중에 무려 6명이나 이렇게 가석방이 됐네요. 민족대표 33인이면은 일제 입장에서는 그냥 평생 감옥에 가둬두고 싶었을 텐데. 그렇죠. 그래도 뭐 돈이 안 풀린다 막 이럴 텐데. 가석방을 해줬어요. 심지어 일제 당국이 배려로 추록을 했다고 하는데 배려라는 게 그 사전적 의미로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라는 뜻이거든요. 일제가 우리 민족 대표를 도와주려고 마음을 썼다. 뭔가 이상하고 찜찜하지 않습니까? 그냥 가석방을 해줬을 리는 없고 뭔가 배려라는 그 명목하에 뒤에서 뭔가 딜이 있었던 게 아닐까, 약간 뭘 바라던 게 아닐까 싶네요. 수장에. 네. 그렇죠. 의심이 들죠. 네.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실제로 배우가 있었습니다. 어? 그리고 그 배우가 당시 민족 대표들의 석방을 도운 일본인. 한국 사람도 아니고. 일본인이에요? 혹시 뭐 그냥 양심적인 일본 지식인 이런 사람 혹시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약간 감화가 돼가지고. 네, 약간 조선인의 처지를 이해해주는. 그렇지. 오늘 이제 친일파 특집인데 네. 오히려 일본인 의인을 부각시킴으로 해서 친일파들을 더 나쁘게 만든다. 전략적으로. 네. 자, 오늘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신 우리 경희대의 김민철 교수님 나와주셨는데 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수님. 네, 반갑습니다. 자, 그 일본인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의인인가요? 어떤 사람인가요? 의인이 아니고요. 네. 그 아베 미쓰이에라고 하는 경성일보 사장인데 네. 총독부 기관지죠.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개인적인 정치 자문을 하고 1920년대 조선의 민족운동을 분열시키는데 실질적인 기획과 전체를 조종했던 최고의 고급 정치 브로커죠. 전체적인 그러니까, 이른바 제국의 브로커. 제국의 브로커. 뭐 정치 자문을 했다 그러면 뭐 일종의 비선실세, 그 총독의 그런 사람이네요. 그러니까 더더욱 이 사람이 어떤 그 행보에 의심이 가는데 왜 우리 민족 대표 가석방에 도움을 준 걸까요? 뭐가 같으세요? 네? 돈. 돈. 현금다발. 뭐예요? 오, 뭐야, 뭐예요? 오, 뭐야, 이거. 편지? 이거 다 돈이잖아. 돈봉투예요? 돈봉투 아니에요. 돈봉투 아니야? 돈봉투 아닌가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돈봉투가 아니라 이 아베가 조선 총독 사이토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. 200통이 넘어요, 200통. 편지 맞죠? 야. 이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왜 그가 네.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을 알 수 있겠죠. 네. 야, 둘이 사귀었어요? 뭐,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대요. 이게... 여기 지금 편지 한 통을 제가 지금 들어봤거든요. 네. 이거 제가 한번 꺼내서 읽어보겠습니다. 와. 오. 1919년 8월 13일. 각하가 부임하실 때에 조선인에 대한 일대 선물이 필요합니다. 그것은 이번 국사범죄인에 대한 은사입니다. 아. 이것은 인심 완화를 위한 제1보로 오히려 조선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은사란 거는 은혜로운 사면. 그러니까 특사네요, 특사. 어차피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특별 사면을 통해서 민심을 달래라. 이런 거죠, 그렇죠? 인심 완화라는 표현을 쓴 걸 보니까 민족 대표를 이용해서 그 인심을 얻겠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순수한 의도로 석방시킨 건 아니네요. 편지를 하나 정도 더 제가 이런 걸 하나 꺼내서 읽어볼게요. 민족 대표 6명이 예, 석방된 바로 다음 주에 보낸 편지예요. 오늘날의 형세로 보아 민원식 선우순 따위의 운동으로는 도저히 일대 세력을 이룩하기가 어렵고 이를 꾸미자면 이번에 가출옥한 위인들 중 최린이 안성맞춤의 친구입니다. 오호. 안성맞춤 이것은 라면 이름도 아니고 뭔가 수상해요. 뭔가 더 수상해졌어요, 그죠?